チビナインが乗ってるみてえだ。構わねえ、行くぞ。何だってんだ、たかがゴムになるみたいな。원피스 일부 샤본디 제도에서 천룡인을 날려버린 미치모자루피와 그 일당을 섬멸하기 위해 해군은 대장 키자루와 처음으로 파스피스타를 투입했었는데요. 그렇게 일부 당시 치무의 크로커다일과 개코모리아를 상대로 승리한 미치모자 해적단이었지만 인간병기 파스피스타를 상대로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루피, 조로, 상디가 연합 공격을 펼치며 전투를 벌이는 동안 로우와 키드, 그리고 드레이크 등 나머지 최악의 세대도 파스피스타와 결전을 벌이며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결국 정부가 만들어낸 인간병기는 최악의 세대는 물론 정상결전으로 투입되며 사왕 흰섬 해적단의 산하 해적단을 괴멸시켰고, 이후 시간을 거듭하며 과학의 발전과 함께 인간병기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렇게 쿠마의 과거편을 통해 파스피스타가 만들어진 배경이 점차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영상은 쿠마가 치무에로 가입한 이유와 어쩌면 샹크스의 행적을 쫓고 있던 세계정부, 그리고 어린 시절 루피의 고향으로 이동한 쿠마의 숨겨진 떡밥이 공개된 원피스 1100화 풀버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드래곤의 도움으로 베가펑크와 마주할 수 있던 쿠마는 보니의 치료를 위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히어로가 되어줄 파스피스타 개발에 찬성했었지만, 그들의 대화를 도청하고 있던 세턴이 버커니어족 쿠마를 놓치지 않기 위해 자신에게 생각이 있다며 베가펑크의 연구소로 해군의 병력을 투입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턴은 당시 해군의 전력 키자루와 드레이크 등 수많은 병력을 대동시키며 연구소로 출항시켰는데요. 한편 베가펑크는 펑크해저드 폭발 사건 이후 급하게 연구소로 복귀했기 때문에 도청 전보벌레가 연구소 내부에 존재하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고, 그렇게 당시의 키자루가 연구소에 당도하게 되자 오르상 세턴이 베가펑크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전보벌레를 가져오게 되고, 이어 세턴은 그동안 베가펑크가 해군과 불법적인 협상을 거래해왔다는 정보로 우위를 점한 채 쿠마는 복제인간 군대의 완벽한 주체가 될 거라며 대화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쿠마의 종족을 알고 있던 세턴은 세 가지 거래 내용을 언급하게 되고, 먼저 며칠 전 에이스에게 패배한 치무의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쿠마가 치무에로 가입해야 한다며 쿠마는 인간 병기로서 인조인간 개조 수술에 동의할 것을 언급하게 됩니다. 나아가 마지막으로 수술이 끝난 후에는 쿠마의 인격을 반드시 제거시킬 거라며 세 가지 거래 내용을 이야기하자 이내 베가펑크는 인격을 말살하는 것은 마치 살인과 같다며 세턴의 제안에 분노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최고의 권력을 지닌 세턴이었기에 너에게 나와 논쟁할 권한은 없다며 베가펑크의 말을 무시하자, 반대로 세턴의 거래 내용을 알게 된 쿠마는 마침내 본의를 치료할 수 있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처럼 세턴의 거래를 쿠마가 승낙하자 결국 베가펑크는 하는 수 없이 본의의 수술기간은 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고, 이어 외출이 가능하려면 1년의 회복시간이 필요하다는 정보를 알려주게 됩니다. 더불어 쿠마의 수술에는 2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말하자 이내 세턴은 본의가 완치되지 쿠마가 본의를 데리고 도주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하며 쿠마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본의를 인질로 잡고 있을 거라 언급하는데요. 이처럼 6개월의 치료 후 본인은 남은 1년의 회복시간 동안 세계정부의 보호라는 명목하에 감시를 받아야 하며, 베가펑크가 쿠마의 인격을 서서히 제거해 인격이 완전히 제거된다면 그때가 되어서 본인을 풀어줄 거라는 치밀한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쿠마는 오직 본인의 치료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세턴의 모든 협상 제안을 승낙하게 되고, 이후 6개월 동안의 수술기간 가운데 쿠마와 보니, 그리고 베가펑크와 센토마루, 마지막으로 해군의 파견자 키자루 역시 그들과 친해지며 함께 피자 파티를 즐기는 내용이 전개됩니다. 이후 쿠마는 인간병기로서 태어나기 위해 어깨를 교체하게 되고, 본인은 6개월의 치료기간 이후 소르베 왕국으로 돌아가게 되며 잘 돌아왔다는 왕테우코니의 환영인사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본인은 의료진의 보호 아래 1년 동안 교회에서 생활하게 되었지만, 의료진은 역시나 정부의 요원들이었고, 이어 그들의 대장은 사이퍼폴 요원인 알파였는데요.
한편 오니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던 쿠마였기에 오니에게 태어나줘서 고맙다는 마지막 말을 전하며 칠무에로서의 임무를 따르기 위해 보니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게 됩니다. 하지만 보니는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 될 거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쿠마를 바라보며 웃음을 짓게 되는데요. 이처럼 보니를 떠난 쿠마가 칠무에로 가입하게 되자 세계는 새로운 칠무에 쿠마의 소식에 들썩이게 되고 이어 쿠마의 소식을 듣게 된 드래곤의 혁명군과 당시 칠무애들의 반응이 차례로 공개됩니다. 먼저 도플라밍고는 폭군을 언급하며 또 다른 악당이 합류했다는 사실에 웃음을 짓게 되고 이어 크로코다일은 당시 알라바스타를 위험에 빠뜨렸던 악행을 저지르는 모습이 전개됩니다. 나아가 알비다와 그녀의 부하였던 코비의 모습 그리고 당시 흰수염의 모비디코에선 에이스와 징베가 흰수염, 마르코, 피치와 함께 쿠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한편 징베는 선대왕 쿠마와 아마존 릴리의 여왕이 칠무에라며 해적 세계가 많이 변했다는 반응을 보이게 되고 이어 칠무의 소지권으로 호출을 받게 된 행콕은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라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전달하게 됩니다. 더불어 당시의 칠무에 모리아는 그런 초인계 능력도 있는 거냐며 쿠마의 가입 소식을 듣게 되고 이어 드래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깊은 고민에 잠겨있는 모습이 공개됩니다. 이처럼 당시의 세계는 칠무의 쿠마의 이야기로 들썩였지만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던 쿠마는 보니와 함께 많은 섬을 여행할 미래를 그리며 보니에게 편지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결국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며 정부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칠무에로서의 삶이 시작되고 그 시각 당시 이스트블루에선 원피스를 찾기 위해 출항하기 전인 루피의 모습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처럼 어린 시절의 루피는 후샤 마을 인근에서 호랑이에게 쫓기고 있었고 반면 칠무의 쿠마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루피와 샹크스의 만남이 이루어졌던 후샤 마을에 당도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쿠마가 마을에 도착하자 이내 정부의 요원이 전보벌레를 통해 쿠마에게 연락을 취하며 현재의 위치를 묻게 되고 이어 쿠마는 이스트블루라는 말과 함께 어쩌면 루피와 마주할 수 있는 운명의 만남이 전개될 수 있는 마지막 모습으로 이번 원피스 1100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화에선 쿠마가 칠무에로 가입해야 했던 배경과 이유가 완전히 공개되었는데요. 그렇게 쿠마는 보니의 완치를 위해 인격이 사라지기 전까지 정부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칠무에로서의 삶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어 루피의 고향 이스트블루 후샤마을의 모습을 드러낸 숨겨진 떡밥도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먼저 후샤마을은 루피와 샹크스가 만난 장소이기도 하지만 고무고무 열매, 즉 태양신 니칼 열매를 먹은 상징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정부가 과거 사이퍼폴의 호송으로부터 고무고무 열매를 탈취했던 샹크스 행적을 파악하려 했을 것 같은데요. 때문에 오르성들은 고무고무 열매의 진짜 이름과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샹크스 행적을 추적해 전설의 열매를 탈취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시켰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당시 샹크스가 이스트블루에 잠시 머물렀던 행적들을 정부가 파악하고 있었다면 이스트블루에서 팔과 다리가 늘어나는 고무의 능력자를 찾으려 했을 것 같고 때문에 후샤마을에 당도한 쿠마가 고무의 능력자를 확인한다면 그를 체포하거나 제거하라는 명령을 하달받았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어린 시절의 루피가 당시 정부의 명령을 따르던 쿠마와 맞닥뜨리게 되어 고무의 능력을 선보이게 된다면 죽음의 위기에도 처할 수 있는 가운데 과연 쿠마는 어린 시절 루피로부터 어떤 상황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태양신 니카의 모습을 확인하게 될지 그리고 오르성이 샹크스의 행적을 추적하여 샹크스의 발자취를 탐색하고 있었을지는 다음 원피스 1100일화를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